안녕하십니까, 밭의 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람 할로우리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입고 왔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 기타 하나 치라고, 졸라게 치라고, 여러분들이 졸라게 치시기 위해서 제가 기가 막히고 가지고 왔습니다. 레온님의 살아줘라는 노래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피처링으로 김승민님, 한유아님, 노예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박세준 띄고 레온, 박세준 띄고 김승민, 박세준 띄고 한유아 하는 노래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 이상 나올 거니까요.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졸라게 치신다면 필요하겠습니다. 뭐랄까 예쁘게 뿌리시면 예쁘다 뭐라 하겠습니다. 아, 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아야 되는 세 개의 코드가 나와있고, 역시 여러분 코드 표현들이니까 둘 중에 보기 편하신 걸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으면, 첫 번째 코드 D and 9. 자, 코드표 옆에, 아니 코드 이름 옆에 써있는 줄번호는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입니다. 그쵸? 코드 정말 쉽습니다. E 코드 6432. 오늘 다 뜯을 겁니다. 피크 버려버리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버려버리세요. 다음 F 샵 마이너스 7 이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A 코드 잡으실 줄 아시나요? 1번 손가락 6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잡아주시면 6432 쳐주시면 F 샵 마이너스 7이라는 코드입니다. 코드 이렇게 세 개만 잡을 줄 아시면은요, 우리 사라져 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가 E, F#7, 한번 F#7 요것만 나옵니다. 주주상차 끝나있다고. 즉 코드의 변함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하겠습니까? 박수진 경우의 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원곡과 그냥 아 이거 원곡 같다 그렇게 느끼실만한 거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조용할 때 칠 수 있는 거 알려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약간 옵션 같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 먼저 보여드릴게요. 셋 아래 아니긴 한데 아무튼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오른손 4321 치실 거예요. 자, 어떻게 치실 거면 4321번 줄을 먼저 쳐요. 그 다음에 321번 줄만 치시고 퍼커시브 이렇게 4321 퍼커시브, 그 다음에 전체를 다시 딱 순서 말씀드릴게요. 4321 그 다음에 321번 줄 그 다음에 퍼커시브 그 다음에 다시 4321 리듬은 따다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넷 박자에 퍼커시브 쳐주시는 겁니다. 다다다셋넷 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넷 요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4321 퍼커시브 4321 15 퍼커시브 요런 느낌입니다. 코드 바꿔요. 6432죠? 6432 432 퍼커시브 6432 15 퍼커시브까지 그쵸? 이것도 이어서 해보면 요겁니다. 자, 퍼커시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으로만 치면 다쳐요. 피나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고, 이 손톱과 여기 손바닥 안쪽을 이용해서 야무지게 착착착 기타나 치라고 죄송합니다. 착착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찰진 소리가 나게끔 그쵸? F샵 마이너스 7 잡아주시고 똑같아요. 6, 4, 3, 2 착. 네, F샵 마이너스 7은 길어요.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요런 느낌. 그래서 한번 D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셋, 넷, 착, 착. 요겁니다. 요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요것만 치셔도 한 이 노래 80, 90%는 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95%. 이해하셨죠? 자, 요거를 스튜디오 가기 졸라게 누르세요. 그래가지고 마스터 꼭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요건 정말 쉬워요. 요거는 보여드리면, 셋, 넷, 6, 4, 2, 4 이런 느낌. 자, 요것도 코드 옆에 치는 줄번호만 치는 겁니다. 리듬이 따따따따 셋넷 따따따따 셋넷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제가 줄번호는 좀 꼬았어요. 원래 4, 3, 2, 1 이렇게 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혼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4, 3, 1, 2 이렇게 했어요. 조금의 약간의 소심한 변화죠. 6, 4, 2, 3 6, 4, 3, 2 순서대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F샵 말해도 6, 4, 2, 3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별로 싫으면 여러분들 4, 3, 2, 해도 되고 아니면 4, 1, 2, 3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리듬만 잘 지켜주시고 잘 세주시면 돼요. 딴딴딴딴 셋, 넷 딴딴딴딴 셋, 넷 딴딴딴딴 셋, 넷 딴딴딴딴 셋, 넷 요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노래 들으시다가 뭔가 노래가 조용해진다, 뭔가 기타로 짜자 치고 좀 이게 하기 좀 뻘쭘하다 하실 때 경우의 수 2번 쳐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바로 노래 틀고 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좀 더 간지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신박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느낌 먼저 보여드릴게요. 셋, 넷.
요거 듣고 와 엄마 졸라 간지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치시면 되고 아 뭐야 별로야 개 이상해 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래 틀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누르시면 되는데 넘어갈 거야? 내가 알려주려고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넘어갈 거야? 아무튼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 잡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4번 줄, 3번 줄, 1번 줄 치시고 퍼거시브 2번 줄 치시고 퍼거시브입니다. 그죠? 요런 느낌입니다. 둥둥둥 그쵸? 요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줄 치시고 3-1번 줄 빵 쑤시고 4번 줄 3-1번 줄 그러면 줄번호 말씀드리면 4-3-1-1 4-2-3-1 3-2-1이죠 요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느낌 이 코 똑같아요. 6-4-2-3 6-4-3-2 그쵸? 요거 똑같습니다. 6-4-2-3 6-4-3-2 한 번 더 6-4-2-3 6-4-3-2 이겁니다. 마감 해볼게요. 세, 느리게 어! 마감 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 말을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박세준입니다. 자, 아무튼 요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 경우에 수 3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 틀고 할 때 뭔가 자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이노소어가 튀어나올 것 같을 때 요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요. 해봐. 어? 나도 열심히 하잖아. 너네도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아무튼 요 노래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 2개 혹은 3개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가 5분입니다. 보니까 4분이나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파트를 담당하는지 사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의 이런 그 청력으로 기가 막힌 감각으로 한번 제가 연주하면서 누군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1번으로. 1번으로.
저거 누구야? 야, 이거 노엘이네, 노엘. 노래, 노엘. 아, 이게 한요한이야. 이게 한요한입니다. 야, 너 알아요. 아유, 다 모르는데 안 좋은 거야. 가지. 이거 노엘이다! 피처링으로 김승민님, 한유아님, 노엘님 참여하셨습니다. 요 곡 치실 수 있습니다. 경험의 수 1, 2, 3번 확실하게 알아보시면 좋은데 3번이 별로이신 분들은 1, 2번으로 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3번을 추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면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워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